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사 따지 일 때문에 만리주가 나섰는데, 네, 많이 약했었다고 하는데 복수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열만 더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번에는 쪼웨난이 나섰는데, 네, 역시는 역시였다는데 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이 그 쪼웨난이라 이름 석자가 나오자 류이쭈라는 놈이 막 달려와서는 이 차렷 자세로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얻어맞을 준비까지 다 했다는데 이는 그 만리쭈 대화는 완전 천지차인데 이어 한놈 한놈씩 이 분풀이를 시키기도 귀찮고 하니 다리 한쪽을 받아가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. 이 류이쭈라는 놈이 글쎄 왕청이 이름을 대면서 한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차, 니까지 게 감히 왕청 큰형님을 들먹여? 웬난이 권총은 이제 류이쭈의 다리에서 벗어나서 놈이 대가리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. 전화 해봐라. 만약 왕청이 태도가 그닥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었다. 이제 니 다리 말고 니 대가리를 받아가야겠다. 예, 그냥 이런 원인으로 사람을 죽인다고요? 예. 그렇게 류이쭈가 이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왕청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왜? 왕청아, 아이고, 내 친구 왕청아, 날 좀 살려달라. 내 머리에 지금 권총이 있다. 류이쭈가 스피커를 켜고 이 통화를 했으니 곁에서 다 듣겼다는데 이어 저쪽에서 왕청이 뭐야? 급해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라. 그 뭐 깡패건달이라도 만난 게야? 그래도 괜찮다. 내 아우 쪼웨나니 그쪽 바닥에서 이 맹세가 빵빵하니 말이다. 그 너 쪼웨나 이름 대봐라. 아주 그냥 끝이다 끝. 그러자 쪼웨나니 난처해 하는데 웬나니 지금 이놈을 끝장내려고 하는데 뭔 끝이냐고요. 이어 눈치를 슬슬 보던 류이쭈가 왕청아 다 오해다 오해. 내 지금 너희 아우 쪼웨난과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런 거거든. 너가 어떻게 한 봐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? 그러자 왕청이 뭐? 내 아우 쪼웨난이 그런 거라고? 걔 지금 곁에 있니? 전화를 한 바꿔봐라. 그러자 웬나니 예 형님 말씀하십시오. 지금 스피커를 켜고 있어서 다 듣고 있습니다. 그러자 저쪽에서 왕청이 웬나나 그 류이쭈 내 짜개바지 친구다. 걔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알았니?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내 지금 당장 출발해서 가볼게. 무슨 일이든 내가 가서 처리할 테니 내 친구를 더 이상 때리면 안 된다 알았지? 약속해라 웬나나. 그렇게 전화를 툭 끊는 거였다는데 네 왕청은 지금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느긋하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? 다짜고짜 일어나서 이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쪼웨난이 욱하는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때 쪼웨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야 일어나서 앉아라. 웬난이 그 류이쭈를 잃고 세우고는 자리에 앉히는 거였다는데 한쪽은 왕동장이 1이고 이 다른 한쪽은 왕청이 1인데 이거 이제 어떡하죠? 그렇게 웬난이 난처해하고 있는데 에? 이 왕동장이 또다시 발떠덕 일어나는데 웬난아 너 지금 뭐하냐? 에? 빨리 저놈을 답새기지 않고 왕청이 뭐? 왕청이 아니라 그 왕청이 애비가 내랑 의형제느라 걱정 말고 이 계속해서 잡아패나 웬난아. 그러자 곁에서 따스가 묻는데 룽장아 그 왕청이라고 누구니 하고요. 그러자 예 쯔가 뭐 배가 아니랍니다. 내가 삶은 양 아들놈인데 그놈이 애비가 저 흥룡강 성정부의 넘버3거든요. 그러자 곁에서 쇼청이 어허 이게 뭐야 이 류이쭈라는 놈이 감히 공산당 이세를 불렀다 이 말이야? 곁에서 쇼청이 빙그레 웃는 거였다는데 이건 지금 누구 앞이라고 감히 공산당 이세를 부르는 거냐라는 건데 웬나나 뭐하니 계속해서 담아패라. 왕룡장이 계속하여 축혀댔지만 이 웬나니 손을 절레절레 졌는데 아닙니다 왕룡장 형님 그 왕청 형님이 내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줬는데 여기서 잠깐 스톱하죠. 왕청 형님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기다려서 얘기나 들어보고 다시 하시죠. 웬나니 그 왕청이 멘트를 무조건 봐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오! 야 류이쭈가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면서 척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하 놀랐다야 나 또 오늘 내 골로 가는 거 했다야. 왜나나 너 금방 왕청이 얘기 잘 들었지? 이젠 절대로 나를 패면 아이 된다. 그 류이쭈가 그제야 또 살았다고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 건방진 자세로 담배를 꼬아무는 거였다는데 하하 이놈이 이 곁에서 다들 어기 막혀서 바라보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살려달라고 울며불며하던 놈이 태도가 이렇게도 빨리 변할 수 있다고? 하지만 보게?
보기 뭘 보니 이 조그맣고 못생긴 왕룡짱아. 그깟 기계나 만들어서 팔아먹는 놈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. 너만 돈이 많냐? 나도 흔해 빠지게 돈이다 이거사. 류위주 이놈이 또 그 왕룡짱을 째려보면서 시비를 거는 거였다는데, 말 그대로 여기서 쪼에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이야 뭐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밖에 자기 쪽에 보안들도 엄청 많고 그 따즈나 쇼청이나 이 주먹으로 밀어버리면 잽도 안 되겠는데. 그러자 너 이놈이 금방 뭐라고? 사실 왕룡짱은 큰 소리를 제치는데 천하무적이지만 이 말싸움에서는 너무나도 약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류위주는 뭐라며 또 어째? 왜? 납득이 안 되니? 그럼 나랑 나가서 1대1로 한 붙던가? 쪼외난이 없으면 개뿔도 아닌 것들이 센 척하기 어떡할래? 어떻게 한또 보겠니 이 XXX야? 네, 그 류위주의 욕지거리는 멈출 줄은 몰랐었고 이 왕룡짱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때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이 그들이 테이블에는 한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말입니다. 요 두툼한 금태 안경에 배바지에 딱 봐도 범챙이 스타일이 촤촤 차 넘치는 왕청이었다고 하는데, 아 미안 내가 늦었네 그래. 아버지 왜 이렇게도 화가 나신 겁니까? 화 좀 푸세요. 네, 왕청은 오자마자 부랴부랴 그 왕룡짱을 얼리기에 바빴다는데, 하지만 왕룡짱은 왕청 너희나 넌 눈가리가 삐었니? 뭘 저런 걸 다 친구라고 봐주고 있는 건데? 아니 내는 뭐 래퍼인가 했다야. 뭔 욕지거리를 아주 숨도 안 쉬고 더 내뱉던데. 그러자 말입니다. 하, 요 못생긴 난쟁이를 봤나? 그 류위주도 지지 않는 거였다는데, 내가 먼저 욕했니? 너가 먼저 욕했잖아 이 XXX야. 아니 뭐 발정난 강아지도 아니고 100마를 먹겠다고 아주 뭐 양주까지 밀쳐대면 깽판을 쳐갖고 뭘 또 할 말이 더 있는 건데. 네, 그 류위주의 욕지거리 랩이 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, 류위주야 뭐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? 보아하니 쪼에나니는 그 왕청한테 굼뻑 죽는 것 같은데 위협이 안 될 거고 정기예요. 흥룡강성 넘버3가 지금 내 편인데 이 나머지 쓰레기들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냐고요. 그렇게 류위주와 왕룡짱이 서로 침을 탁탁 튕기면서 욕지거리를 퍼붓는데, 이 갑자기 곁에서 누군가 쌩 하고 날아가더니 그 류위주의 귓바망이를 쫙 하고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참 보자보자 하니까 이게 아주 난리가 났네. 네? 니네 누긴지 아니 이놈아? 이놈이 그새 또 들어가면 그 류위주의 귓바망이를 짱짱 하고 날려대는 거였다는데,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쪼에나는 당연히 왕청이 멘트를 봐줘야 될 테니 아닐 테고 왕룡짱도 아니겠죠. 그리고 따즈 또한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쌩쌩 못 날아다닐 거고요. 우리가 다 잊고 있었던 요번 이야기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, 네, 그것은 바로 두청 즉 쇼청이었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 그제야 왕룡짱이 했어 해 하는데, 하 멋있다야. 에? 역시 젊음이 좋구네. 아주 뭐 겁대가리가 없이 다 쳐박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쇼청 이놈이 그새 전에 외난이 들고 해놨던 그 재떨이를 들고서 이 하나 해놓으려 하는데, 됐어 야 내 맨즈로 봐줘서 그만하. 그 왕청이 소리 지르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쇼청이 힐끔 바라보는데, 뭐 공산당 이세다 이게야? 지금 너희 애비 힘으로 내를 눌러보겠다는 게야? 내 얘기해 줄게. 오늘 여기서 그 누구도 내를 막을 수 없어. 이놈이 그러자 외난이 욱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다는데, 지금 저 쇼청이라 놈이 자신이 큰형님과 큰 소리 제치니 말입니다. 이게 미쳤나? 외난이 죽은 명태 눈가리를 휘번덕거리며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데, 그 곁에 있던 따즈가 이 조용히 외난이 손을 꽉 잡으면서 앉히는 거였다는데, 이놈이 왜 이러지? 징그럽겠으리? 네, 외난이 다짜고짜 그 쇼청을 하나 해놓으려고 하는데 따즈가 말리는 거였답니다. 이 따즈가 요 조용하게 속삭여주는데, 외난아 내 말 들어라. 너 지금 일어나게 되면은 무조건 평생 동안 후회한다. 이거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? 외난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왕청 또한 잡아치라는 얘기도 없자 다시 조용하게 앉았다고 합니다. 물론 이때 저쪽의 쇼청은 이러한 상황을 몰랐었고 이 핸드폰을 쳐 빼드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왕청이 피식 웃는데, 어이 젊은이 뭐야 지금 사람을 부르려고? 한참 그 어차피 불러봤자 또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넘어가기요.
그 왕청이 뭐 쓰기도 안 보는 거였다는데 이곳이 흑사회 방면은 쪼에난이 있고 전기 쪽에는 내가 있는데 이 하얼빈에서 그거 누가 먹힐 수 있겠냐고요. 하지만 쇼청은 요 담배를 딱 꼬아물고 그 왕청을 째려보면서 계속해 전화를 거는 거였답니다. 내다. 내 지금 하얼빈에 놀러왔는데 여기 지금 헝장나이트란 곳이거든? 근데 여기 어떤 공산당 이세가 내보고 무릎을 꿇으다니? 너가 얘기해봐라. 내 꿇어야 되겠니? 말아야 되겠니? 지금 뭐 하는 거죠? 그러자 곁에서 왕둥짱이 휘둥그레 해졌다는데 나즈 형님! 저 오딘 아우가 왜 저런답니까? 저 아우 아까 왕청이 애비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? 또한 지금 놀란 게 어디 왕둥짱 뿐이겠습니까? 왕청도 지금 어디 동절을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데 요 쇼청인지 뭔지 추리닝에 이 운동화를 대충 신고 온 놈인데 요 그냥 딱 봐도 20대밖에 안 되는 피레미인데요? 왕청은 아까 이 쇼청을 처음 봤을 때 어디 누구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이 운전기사인가 했었다고 합니다. 그 쇼청이 온맵시와 분위기는 딱 그냥 그러했거든요. 근데 지금 감히 왕청이 앞에서 전화질을 해대면서 사람을 찾고 있네요? 전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왕청은 왕둥짱이나 쪼에나처럼 이 욱하는 성질이 아닌데 만약 이때 왕청이 아니라 왕둥짱이었더라면 니 내 앞에서 하느냐 하니? 왜 나나 뭐하니? 잡아패라! 라고 하겠는데 그러면 쪼에나 또한 무조건 나서서 이 제더리 몇 개를 해놨을 텐데 말입니다. 하지만 왕청은 뭐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하여 왕둥짱만 달랬다고 합니다. 왕청이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왕둥짱만 잘 달래면 끝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이 헝짱 나이트 문 앞에는 한 와인색 스포츠카가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합니다. 오늘 무슨 날이라도 되냐? 한마의 벤츠 스포츠카에 뭐 하얼빈의 최고급 차량들이 다 오는 날인데요. 문 앞에 보안들이 의아해하면서 이 다가가서 차 문을 열어주는데 이건 또 뭐죠? 나그네는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거 반반인데요.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이놈은 얼굴과 덩치는 딱 봐도 남자인데 이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여자 원피스를 입고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이 커다란 바디에다가 하이힐까지 딱 신고는 또각또각 거리며 내리는데 그 운전석에서 내리는 거는 얼굴도 잘생기고 이 덩치도 커다란 근육질 남자였다고 하는데 근데 근육질 남자가 막 달려오더니 이 여성 같은 남자분이 손을 꼭 잡네요? 이건 또 무슨 조합이라죠? 네, 딱 봐도 이 둘은 동성애자인데 그 중에 여자 차림을 한 놈이 요 담배를 딱 꼬아물면서 그 나이트를 올려다 보았다고 합니다. 여기야 내 오라버니가 있다는 곳이 가자! 이 여자 원피스를 입은 남자분은 그 근육질 몸매 남자친구의 팔을 척 끼고는 또각또각 거리면서 위풍당당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. 네, 뭔 남자가 원피스의 하이힐이냐고요? 이놈이 동성애자 중에서 여자 역할이니 말이었죠. 목소리는 애써서 여자 목소리처럼 내보려 했었지만 딱 들어봐도 남자 목소리였다는데 이 안으로 쭉 들어가서 두청이 있는 테이블에까지 도착하자 오빠! 두청 오빠! 그 동성애자님이 그새 막 달려가서 두청을 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! 대수사 부리지 마라! 저리 가! 저리 썸 멀리 떨어져라 이놈아! 쇼청이 아주 질색하면서 떨어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곁에서 쪼에난과 왕룡짱이 키득키득 거리는데 저 두청인지 쇼청인지 하는 놈아 아니 저 놈아 왜 저런다냐 저거 전화해서 사람을 찾는다더니만 저거 사람이야 욕이야 하지만 이 개이분은 어나야 에? 우리 두청 오라버니는 무릎 꿇린다는 놈이 어나야 어라? 어라 이게 누구야? 왕청? 너 왕청 아니니? 그러자 나를 알아? 그제야 눈이 안 좋은 왕청이 그쪽으로 자세히 바라보는데 헐 왕청이 고개를 획 돌리면서 피하는 거였다는데 에헤 왕청아 내가 다 봤는데 뭘 또 피하느라고 그러니? 예, 잘 봐라 내 뉘기야 그 개이가 그시 다가가더니 왕청이 턱을 억지로 꽉 끄집어서 자신이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태위 형님이셨군요 제가 이 눈이 나빠서 오셨습니까요 형님? 그러자 개이님이 흥 하고 왕청을 미쳐내는 거였다는데 형님은 뭐안 알아주고 형님이야 누나라고 불러다니까? 그리고 뭐야 너가 이쳐 죽일 놈이 배후니? 태위가 그 류위주를 손가락질하며 묻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거 뭐야
어따 손가락질이야 이 개이야. 아니 류이주가 뭐 무서워할 게 있겠습니까? 하얼빈의 조에나도 지금 왕청 때문에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이까 개가 큰 소리 쳐? 류이주가 이 귓바망이 하나 날리려고 손을 드는데 말입니다. 네, 아까 그 태위 곁에 서 있던 근육질 남자가 확 달려들더니 이 쿵쾅쿵쾅하고 제압하는 거였다는데. 하, 하지만 태위는 그 류이주를 뭐 쳐다도 안 보는데. 왕청아, 이 누나가 지금 묻고 있잖니. 너가 이놈 뒤를 봐주냐고. 태위가 중성적인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자 이 왕청은 네네 아닙니다 태위 형님 아니 태위 누님 저는 그냥 저 이놈이라 짝에 바지 친구입니다. 그 천하의 왕청이 그새 꼼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 상황은? 그러자 류위주는 물론이고 쪼에나 왕룽장 등등 다들 화들짝 놀랐다는데. 아니 이 왕청을 아는 사람이면 다들 잘 알고 있겠는데 이거 하얼빈에서 이 왕청을 이렇게도 확실하게 짓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? 아니 그럼 이 남자 반 여자 반인 태위라는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전에 제가 왕청이 붙이니 공산당 계급이 뭐라고 했었죠? 전체 흥룡강성 정계의 넘버3 왕추스의 아들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 태위 붙이는 흥룡강성 정계의 넘버1 펑산 따그였다고 합니다. 따그 아시죠? 이 중국어로는 형님이란 뜻인데 이 펑산이란 사람은 제일 최하층 농민으로 태어나서 흥룡강성 넘버원까지 올라간 아주 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합니다. 하여 다들 그를 친근하게 따거라고 불렀던 건데요. 따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에 제가 구체구에서 가이드할 때 이 맨날 쓰던 썰렁한 개그가 생각나는데 따거가 형님이란 뜻인데 그럼 성씨가 리가이면 리따거이고 이 성씨가 최가이면 최따거겠죠? 또한 따거를 이 발음하기 바빠서 우리 한글 따거로 많이 말하는데 그러면 이 성씨가 조가인 형님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? 네, 펑산 따거는 그 왕청이 붙인 왕추스의 상사였었으며 그 왕추스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왕청 개위 이러한 흥룡강성 최고층 간부 이세들은 서로 면목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 태위가 이 계속하여 호통치는데 왕청아 왕청 너 지금 정신이 나갔니? 에? 지금 이 오락가락 하는 게 맞지? 아니 너까지 감히 지금 이 뚜청을 건드려? 왜 이름에 둘 다 청자가 들어가니 막 어떻게 비슷해 보이니? 웃기지 마라 이놈아. 태위가 요 여자처럼 왕청한테 손가락질 해가며 큰소리 쳐대자 이 다들 어디둥절 해놨다고 하는데 외남과 왕룽장은 이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저 뚜청 즉 쇼청도 뭐가 되냐 하고 휘둥그레해서 바라봤다고 합니다. 그들은 그냥 이 쇼청이란 놈이 그 따지 뭐 사촌동생이나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죠? 이 갑자기 나타난 태위가 그 왕청을 한방에 꺾어버리는 공산당 이세여서 놀랐었는데 저 별 볼일 없어 보이던 쇼청이 더 크다고? 이건 뭐 공산당 이세들 소굴에 빠진 걸까요? 그러면 이 뚜청 즉 쇼청이란 놈은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질!